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야곱이 죽은 후 믿음의 족장의 계보는 야곱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을 잃은 아들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죽고 그들은 이방의 땅 애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무지의 땅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큰 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 살고 모든 명령과 질서가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비록 요셉에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존재감으로 능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오해.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말은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형제들은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으로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마당에 형제들은 자신을 요셉의 복수에서 지켜줄 가림막이 사라졌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상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겠다는 언질이나 불쾌한 표정이나 태도를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형제들은 두려움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의심한 것입니다. 혹시나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울분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분노가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버지 때문에 지금은 참지만 조금만 기다려. 요즘에 남편의 폭력이나 횡포에 아내들은 늙으면 보자고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단둘이서 남고 남편이 힘이 없어지면 아내가 해볼만해지니까 남편 밥을 안 차려준다든지 이혼을 해서 골탕을 먹이는 일,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종종 생깁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함께 사는 자식들 때문에 꾹꾹 눌러 참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한을 늙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아내들은 마지막까지 미운 남편을 잘 보살피고 돌봐줍니다. 형제들도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요셉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살았을까요? 혹시 요셉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요셉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속마음, 서로 사랑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제들을 대표로 이 말을 요셉에게 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탈굼에서는 아마도 유다나 혹은 베냐민이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셉을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에 관계가 없거나 혹은 만류했던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고 유다는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어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자고 했으므로 적어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적어도 유다 정도면 요셉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고 단지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속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공유를 간청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요셉에게 선처를 구하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을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열두 형제들이 의족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유언을 아들들에게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화목제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소망은 형제들이 의족해 사는 것이며 하늘의 아버지의 소망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하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물론 요셉의 성품을 알았고 요셉이 훗날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추호도 요셉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들이 와서 걱정하며 아버지에게 혹시 아버지 죽은 후에 요셉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을 것이고 야곱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걱정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하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출신은 요셉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아들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위로하기 위한 전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을 믿지만 때로는 아직 가시지 않은 죄책감과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의 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혹시나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형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눈물.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서글퍼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형제들 앞에서 펑펑 웁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더라는 말은 피통해하고 매우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까지 다섯 번째 눈물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은 나라를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많이도 웁니다. 그만큼 정이 많고 긍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만큼 눈물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는데 친구에 대한 우정의 눈물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올 멸망에 대해 우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에게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요셉의 눈물과의 공통점은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눈물이 형제들을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맏형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 형제들의 배신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는 더 강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형제들이 앙심을 품고 복수나 할 인물로 본다고 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범한 악행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더 이상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아직도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식간에 내 마음속에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올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했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었는데 왜 갑자기 죄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비슷한 죄가 현재 내 마음속에 혹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현재에도 그 죄와 속성이 같은 다른 죄들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삼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고 과거의 죄와 비슷한 죄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죄사함이 없으면 과거의 죄는 마치 악몽처럼 다시 살아나 신앙생활을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과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되어서 그 성품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복수나하고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은 격려형으로 우리 한번 따져보자꾸나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조곤조곤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애굽에 와서 요셉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걱정의심 없이 살았지만 요셉과 함께 속깊은 이야기나 그동안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표면적인 모습, 즉 애굽 1등 총리로서 위엄과 권위만 보았지 정말 요셉이 얼마나 정이 많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레짐작으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어쩌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자기들을 포박할 수 있다고 형제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속을 털어놓고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잠도 자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여행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을 넉넉히 보내고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회개했던 주홍 같은 죄가 다시 떠오르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회계장부에 혹시 회계 목록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회개는 단번에 해결되는 죄도 있지만 굳어진 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굳어진 죄를 이기기 위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신앙생활을 망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